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 도시공원화하는 문제를 놓고 토지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서 공원 지정안이 통과되자 민원인과 인천시의회 청원경찰 간 집단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백소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못 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법인지인가 당청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국가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10여 명의 민원인과 시의회 청원경찰이 집단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민원인들은 팔, 부위 등을 다쳤습니다. 민원인들이 항의 방문을 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과 제대로 상의도 없이 사유지까지 공원으로 지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유지인 야적장에서 옛 레미콘 공장 부지까지 포함돼 논란입니다. 토지주들은 사유지 매입에 대한 보상도 부족하고 대토 등 대책도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대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공원 지정계획안을 보류해 주민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약속과 달리 3일 뒤인 어제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도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류를 하고 지금 단 며칠 동안에 다시 의견 청취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국가공원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